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들 지금 정신 차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아주 도성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정신 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아니면 몸만 있습니까? 요새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설교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개를 9마리나 잡아서 도살했다고 하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개보호협회에서 이게 근한 20마리 이상 개를 지금 도살했다 그래서 지금 추적을 했는데 지금 9마리까지는 했다고 아마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도살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 예,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허춘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북한 땅에 호시탐탐 여기 남한을 노리는 그와 같은 집단이 있어요. 김정일, 김정은 부자,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근한 2,500만 되는 그와 같은 국민을 기만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쫄쫄 굶게 만드는, 이번에 시베리아 이 기류가 지금 내려와서 근한 한 달 동안 엄청난 지금 한파 속에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보다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먹을 거 하나 없고 정말 뭐 가릴 거 하나 없는데 지는 그 한 달 이상을 지금 저렇게 마이너스 15도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할까. 정신없는 사람 몇 명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청소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도 애가 어릴 때는 놀이공원에 가자 그러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롯데월드도 있고 에버랜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도 있고. 그런데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뮤즈먼트 파크라 그래요. 어뮤즈먼트 파크라 그래요. 그래서 어뮤즈라고 하는 말은 뮤즈라고 하는 그런 말에 A가 붙어서 어뮤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뮤즈라고 한 말은 생각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부정하는 그 접두어 어가 붙으면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면 놀기 때문에,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공원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 거기 가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놀러 가서 무슨 뭐 열차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무서워 죽겠다 뭐 이거 외에는 무슨 생각이 안 드는 데가 어뮤즈먼트 파크에요. 거기 놀러 가는데 사람 정신을 빼놓는 데가 그게 놀이공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는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은 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제. 절제는 먼저 정의를 내리면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절제입니다.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절하면 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스피릿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피릿 컨트롤. 내 자신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라이프, 그거 사는 거를 그거를 절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절제가 필요한가?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것과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국어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거래된다고 하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과 성령 안에서 걷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성령 안에서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기고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고 그런 확신이 드시면 그럼 지금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 안에서 사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십니까, 여러분? 예, 성령 안에서 사세요? 예. 그 성령 안에서 사는데 성령 안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성경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해갖고 아 이거 교회일 열심히 행하고 뭐 행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거 아시죠? 저기 하늘나라까지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걷는 거를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행한다로 번역하면 이거 아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거 잘못 이해를 하고 성령 안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까지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후에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는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래요? 두 가지를 줬다 그래요. 하나는 뭘 줬어요? 생명을 주었고 그 다음엔 뭘 줬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게 될 때 우리에게 패키지가 주어진다는 거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두 개가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공의롭고 이제 편견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키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매일같이 매 시간 매 초 그렇게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못하죠? 저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건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때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패키지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걷는 거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절제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절제.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삶이 피폐하게 되고 그 삶이 붕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간추려서 성벽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의 열매, 절제가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가 아마 제일 1등일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즐겁게 살다가 쾌락을 누리다가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게 장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지금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즐기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여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동성애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의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섹스를 하고 해서 아이를 낳고 낙태를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만연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는 것이 다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와 같은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되고 성령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탈선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자그마한 그한 죄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그러한 큰 죄악으로 사람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몸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텔레비전에서 보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 남자가 귀걸이를 꼈다 이러면 도저히 어떻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고 할거 없이 그다 인도에서 온 거예요. 인도 아프리카 풍습이에요. 노예들이 하던 거예요. 귀걸이 이게 남자들이 이게 출렁출렁 하고 다니는 게. 근데 다 지금 노예입니다 하고는 남자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귀걸이를 하고 와요. 그전 수업 시간에 아예 첫 시간에 가서 얘기해요. 귀걸이 찬 애들은 다음 시간부터 못 오니까 수업 들으려면 빼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오니까. 아,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들을 아이들은 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절제가 없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제가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 절제가 내 힘으로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비난하거나 여러분 뭐 이렇게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절제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나를 두고 얘기하나 보다.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미국에서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왜 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혹시 우리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래서 아 전 그런 분 전혀 모르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목사님한테 다 제 얘기를 했지요 그러더라고.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 안 적도 없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제 아내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를 두고 나를 까는구나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혹은 내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두고 뭐 얘기하는구나 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리는 이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개인적으로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제가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개나 돼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우리 현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교회 가보세요.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음악, 듣기 좋은 예화 이런 것들만 목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더 어뮤즈먼트만 이야기해요.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도 좋은 것들 그러니까 목사가 코미디 노릇하고 코미디언 노릇을 해야 되고 목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 유머 찾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무슨 유머를 찾아서 성도들 웃기게 해줄까 어떤 좋은 음악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 기쁘게 해줄까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실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옮겨 다니실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죄와 회개에 대한 그와 같은 설교가 1년 360을 흘려나오는가 이 교회가 내 가슴이 찔리더라도 이런 교회를 다니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보약이 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죽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절제가 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걸으려고 하니까 내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협조가 없으면은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로봇처럼 해갖고 막 인도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이고 뭐 이렇게 가서 떨어지게 되면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아 거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럽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달리는 자
많은데 상을 받는 자 몇몇이라 그래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상을 받도록 그렇게 달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데는 잘 들으세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상을 받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되 뭐라 그래? 내게 줄 보상이 내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가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심정으로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절제한다. 오늘 아침에 축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축구를 했을 거예요 어제.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교회 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가정생활 내가 좀 잘해서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좀 좋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애를 쓰고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만 그래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사업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부부 생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애를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절제해야지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관계도 내가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선포해 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까 봐 사도 바울도 욕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을 억제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하에 통제하여 내 몸을 억제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욕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저에게 목사님들은 봉급이 6억을 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1년에 봉급이 6억이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뭐 별로 그런 걸 보질 않고 교계 소식을 모르니까 그 모르세요? 분당 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연봉이 6억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다 6억을 받냐고 그래서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그 분당 중앙교회 하여튼 모 목사님이 여집사와의 부적절한 처신, 과단 사례비와 자녀 유학비, 독단적인 거금 펀드 가입 이걸 해서 1월 며칠 날짜로 사임을 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연봉이 6억이라 그래요. 여집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통제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뭐 3.1교회인가 어디 그 목사도 지금 이거 걸려서 지금 어려움 지금 겪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소망교회 목사들끼리 싸워서 눈이 퉁퉁 붓고 그래갖고 전치 몇 주 뭐 이게 상처를 입고 이래갖고 지금 뭐 서로 고소하고 소망교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소망교회 그 전 목사는 벤틀리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값이 3억 원, 4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차값이. 제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성령님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악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포인트예요. 미국에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그런 교단, 이 교회를 들라 그러면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그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1년에 수백 명의 목사가 여자 성도들과의 그런 부적절한 그런 처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지금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안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를 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해서 목사를 하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목사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다 동일한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미끄러져서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의 통제하에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걸 다 땡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억류하고 있던 그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뭐 돈도 좀 받고 사도 바울이 무슨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자꾸 나누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과 함께 들어와서 그래서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의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그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과 그 다음에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는 적당한 때가 생기지 않아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행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서가 앞에 가서 다가올 심판받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뭐가 껴 있어요?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의와 뭐가 껴 있어요? 절제가 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절제가 끼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오던 이 총독이 술 먹고 뭐 이렇게 악한 일들 행하고 연애 베풀고 이렇게 악한 일들 행하는 그런 것들 다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설명하니까 부들부들 떨고는 적당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보자.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절제하는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절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지금 나옵니다. 하나는 템퍼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템퍼런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나오는 말은 마도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절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절제 중에서 이 마도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악을 멀리하는 걸 그걸 마도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남자 같으면 어떤 예쁜 여자든 여자 같은 무슨 자극적인 그런 옷이든 이런 걸 봐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멀리 내게 상관이 없는 일로 비춰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마도레이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봐도 뭘 술이든 담배든 하여튼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에 어떤 걸 봐도 그게 그렇게 큰 흥미거리가 안 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거를 그걸 성령님 안에서 통제가 이루어진 그런 삶이다. 절제가 이루어진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들이 이제 바뀌고 또 교회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남자아이들이 이제 속에 티셔츠도 하나씩 이제 걸치고 그래서 더 점잖게 하고 온다 그러고 또 이번 토요일에는 또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여자아이들이 가서 좀 치마도 좀 하나 이렇게 같이 단체로 가서 좀 산다 그러고 그래서 조금 더 단정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참 기뻐요. 그걸 데려다가 하나씩 그 얘기하고 잔소리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옳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조금 더 단정하게 행실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애들만 하라고 그러고 어른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좀 귀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어떤 거로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제 밖에 있으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이 유행이 이거라 그러면 이거 쫓아가고 긴 치마라 그러면 이거 쫓아가고 짧은 치마라 그러면 이거 쫓아가고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는다는 겁니다. 그 걸을 때 인도자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니라.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것들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그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아니하면 바로 요 삶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가르쳐주고 그 통치자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삶 속에 좀 절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좀 이루어야 된다. 디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시면은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 이제 거기에 나와요.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8절에 소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절제하며. 그러니까 자꾸 절제하면은 여러분 절제는 화를 안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 안 내는 건 이미 거기 있잖아요. 7절에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가 있는데 또 절제가 따로 있는 걸 보면 절제하고 화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맞죠? 절제하는 것 그거는 성령님 안에서 자신이 통제가 되는 것을 절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조금 듣기 거북한 것과 같은 말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꼭 패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은 아시죠?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은 아십니다. 이분들이 감리교를 창설했어요. 처음에 이 감리교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19세기 미국의 전 지역의 감리교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예, 이 감리교인입니다 하고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면 보증인이 없어도 예, 내가 감리교인입니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보증인이 없어도 돈을 빌려줄 정도로 감리교인 그러면 엄청나게 뜨겁게 정말 예수님을 곧이곧대로 거룩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감리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감리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나사렛 교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나사렛 대학 있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리교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엄격한 그런 규율을 가지고 나온 게 나사렛 교회예요. 나사렛 교회도 나왔다가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안상원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나왔는데 또 타락했어요. 또 타락하니까 거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오순절 은사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거 침례교회도 똑같아요. 처음에 다 독립침례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이제 북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이제 형성이 돼갖고 이 교단이 자유주의로 나가게 되니까 또 남침례교회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남침례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이 독립침례교회들이 계속해서 강성하게 이렇게 나가다가 독립침례교회들도 여전히 똑같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루다 보니까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지금 이 안에 밴드가 들어오고 락음악이 들어오고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교회를 다닐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부모된 사람들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특히 목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듣기에 좀 그렇게 좀 편하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좀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이제부터 개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개줄 하나 갖고 와서 말이죠. 그래서 목에다 메고 와라 그러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면 여기 나와서 개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꼭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가면 개줄 갖고 나와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엉엉멍멍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사자처럼 부르짖고 늑대처럼 엉 소리 지르고 여자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락음악하고 신세사이저 음악이 울리고 꽝꽝꽝대고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셀프 컨트롤,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썸바디가 들어와서 개처럼 하고 사자처럼 하고 늑대처럼 울부짖어도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통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신 차리게 되면 너무나 선량하고 정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열정 가서 보세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 열정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데 가서 할 때도 가서 성령 집회라고 해서 가서 보면 개처럼 하고 울부짖고 뒤로 넘어지고 하는 건 다 그분들이 또 1등이거든요. 또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뭐 해서 하면 또 그분들이 1등이고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고도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교회 안에 뭔가 이상하고 혼란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니, 마귀가 하는 거지 누가 해요? 교회 안에 이상하니 하나님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어떤 분이라 그래요? 화평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사는 모든 일은 평화스럽고 덕스럽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가 다. 이 성도들을 섬겨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화평의 창시가 되는 하나님이 그런 영을 힘입어서 하게 되면 모든 게 아름답고 고상하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고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성령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지경이 될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느껴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가 왜안 되느냐? 무언가를 느껴야, 구원도 뭘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성화되는 삶도 뭔가 feeling, 뭔가를 느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어로 feeling이 아니라 fact여야 돼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한 거지, 구원받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 뭐 둥둥둥둥 이렇게 떠서 올라가는 무슨 이런 구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목사가 이 앞에 서갖고 피가 어떻게 흐르고 뭐 해갖고 사람들 그냥 막 눈물 콧물 짜내고 하는 거, 그 소용이 없어요. 이 앞에서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고 눈물 콧물 짜내고 그런 목사가 많거든요. 그 십자가가 이렇다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눈물 콧물 짜내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찬송가를 하고 말씀 듣기를 하고 이런 것 모든 것할때 성령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몸만 여기 와 있고 몸만 성령님의 통제에 없으면은, 그럼 우리 정육점에 가면 고기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고기 아시죠? 이렇게 딱 잘라갖고 달아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의 통제하에.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와서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육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 그 고기 이렇게 달아놓은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통제에 들어가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딱 하고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든지 걸어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시겠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비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될때 성령님이 하나하나 통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벽을 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 잠언 25장 28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겠어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성 안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성 밖에 들어가면 누가 죽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먼저 뭘 만들어요? 성을 만들어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외세가 집 옆에 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게 성벽을.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마약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자꾸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높이 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하나 성벽을 하루하루 성벽을 더 높게 쌓아야 됩니다. 이걸 쌓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아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성벽을 쌓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제가 해마다 이 말씀이 연초에 읽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통령 되는 거하고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는 게 자기 육신의 그 욕망을 제어하는 거 그거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8년 동안 대통령 했어요.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대통령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저지른 그런 그 죄악과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기는 오명을 남긴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잖아요. 왜 그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대통령은 됐는데 자기의 욕망을 이거를 추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빌 클린턴 그러면 성추문 사건 일으킨 그런 대통령으로 평생토록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될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으니까 대통령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될 그런 내용이 죄를 죄라고 외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제가 다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목사가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절제는 마도레이션이라 그랬어요. 마도레이션은 뭘 봐도 거기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걸 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걸 보고도 저런 거에 흥미가 없을까? 저런 거에 넘어지질 않을까? 그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가야 될 장소가 있고 잘 들어요.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장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야 될 장소만 가세요.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만 만나시라 그 얘기입니다. 만날 사람만 만나야 돼요. 들어야 될 음악이 있고 들으면 안 될 음악이 있어요. 들어야 될 음악만 들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들어야 될 음악만 우리 특히 아이들 들어야 될 음악만 들어야 돼. 꽝꽝 되는 거 들으면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들어야 될 음악이 있어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봐야 될 게 있고 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봐서는 안 될 것을 자꾸 판도라 상자 뭐 열듯이 뭘 가서 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통제가 안 되게 되면 한 걸음 나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어야 될 옷이 있고 입으면 안 될 옷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둬야 될 게 있고 밑으로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고상하게 고상한 걸 추구해야 돼요. 덕스러운 걸 추구해야 돼요.
입고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대화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이 아이들, 요새 아이들 대화마다 욕이라 그러고, 욕, 대화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대화마다 욕이에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고상하게 대화를 해야 돼, 고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화를 해야지. 만났다 그러면 딴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고상하게 하다 밖에 나가서 애들 만나면 똑같이 욕하고, 쌍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이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우리 초등부,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해했어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예, 욕하면 안 된다면, 욕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 삐뚤어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제가 우리 막내딸에게, 우리 둘째에게도 매일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다른 얘기 없어요. 매일 쓰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쓰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술 마시지 마라. 우리 남자아이들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꾸 성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성벽을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아이 다 컸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해야 돼요. 부모들이 잘못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도 성령님 안에 걷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성령님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았어도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절제의 성벽을 매일같이 쌓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쌓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절제의 성벽을 자꾸 쌓아서, 그래서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는 내 힘으로 부족해야 안 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협조만 하는 거예요. 협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